않을까요? 금맥이네. 금비가 내리네요. 횟집에나 가야 금 좀 뿌려주는데 보쌈에 금이 뿌려져 있으니까 뭔가 먹으면서 좀 특별한 기분? 이거 한참 먹으면 부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날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난 다양하고 또 편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도 언제든 먹고 싶은 음식에 툭툭 뿌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간편하죠? 이런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나는 재밌는 소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바른 얼굴에 나를 문지르면 발암 물질을 검사할 수 있다는 소문. 어, 무섭다. 어, 대박. 너 안전 같아. 왜요? 오, 너무 빨대으로 변했어. 오, 정말 나를 문지른 부분만 시커멓게 변했네요. 연탄 말인 거. 그러게요. 무슨 제품을 이러면 안 되지. 대박. 야, 너 쓰지 마. 야, 쓰지 마. 나름대로 좋은 화장품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럴 수가. 괘씸감 드네. 많은 여성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이 이야기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아~ 화장품에 발암 성분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요, 메이크업 제품에 금가루가 묻어나오면서 과식강선을 흡수하면서 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굴에 문지르진 마세요. 어느 화장품이나 똑같겠네.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기적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네, 나에게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지요. 때는 1997년.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IMF를 한번 겪었죠.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한 부녀회에서 나를 모아 나라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운동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지하고요. 네.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우리 영감님 환갑인데 네. 예, 사오가 해준 금이고요. 네, 정말 다양한 이것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들 100일 돌반지 모아서 예. 해준 것이고. 예. 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고. 시집 올 때부터 한 번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던 나를 당신은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냥 반지가 아니고. 근데 그때는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금은 가치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비싸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따지지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그 금을 판 거죠.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외신들은 앞다퉈 이 뜨겁고 놀라운 현장을 자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총 227톤이 모아졌고요. 그거를 달러로 22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순간이 내 생에 또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나. 난 내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한 번의 특별한 순간. 훌쩍 큰 당신이 어른이 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기억을 내 안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나는 금입니다. 이쁨과 행복을 느끼는데 정답은 없다. 그 기준 또한 사람마다 천차만별.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들, 기쁜 나의 인생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찾아 온 동네를 누비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보는 사람들 요즘 별로 흔치도 않은데. 중학교 때부터 X에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저 뒤에 모든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살들이 놀 데가 없다니까 그 집이 감옥. 어디서 자는가도 모르겠어. 이미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 직접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입구에서 집안까지 뭔가 가득한 모습. 자세히 보니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건 바로 종이. 이뿐만이 아니다. 방 안은 이미 정체불명의 상자와 종이로 인해 고화 상태. 진짜 어디서 주무세요? 이 많은 종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창고가 아니고 확인을 위해 살